너무 예쁜데. 진짜 예쁘다. 이케아 같은데? 이거 방향제를 차에다가 걸어놓고 그런 건가 봐. 내 차에 걸어놓는 거. 티가 안 낸다고 티를 바꿔서 냈습니다. 호구조도 먹으러 왔어요. 아마 이게 내가 좋아하는 토마토 스파게티 맛일 거야. 이렇게 누리야 그거 알아? 뭐요? 뒤로 올라가면 덜 힘든 거? 덜 힘들다고요? 어 토할 것 같아요. 아, 근데 우리 가서 주문하고 다시 나와서 다시 여기로 올라가서 세 개? 세 개 시키자. 세 개? 응, 딸기랑 그냥 우리 올라오느라 너무 힘들고 우리 당 떠졌어. 이 옥수수가 너무 귀여워. 아니, 나 이 조그만 옥수수 근데 먹고 싶어. 저 특이하다. 근데 진짜 맛있다. 오늘은 백신 3차 부스터샷 맞으러 나갑니다. 원래는 2월 달에 접종 예약을 해놨지만 그냥 취소하고 잔여 백신 남은 걸로 빨리 맞으려고요. 아까 몇 시에 맞았지? 4시 15분에 맞고 지금 7시 반이거든요. 맞고 10분 후에 머리가 살짝 띵했어요. 근데 이거는 1차, 2차 다 똑같았고 그리고 조금 아무렇지 않았다가 한 1시간 지나고서 팔 여기가 살짝 끙거리는 느낌이 났는데 내 기분 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1시간 15분 지나니까 목부터 열감이 살짝 올라왔고 그냥 졸린 것 같아요. 지금 너무 졸렸고 살짝 어지러운가 싶을 정도로 조금 어지러웠고 잠깐 심장 두근거렸고 그리고 아까 2시간쯤 지나고요. 저는 여기 목부터 이 뒤에 날개뼈까지 되게 뻐근했어요. 운동 엄청 많이 한 날처럼. 아까 전에 한 40분 전에 열 됐을 때 37.5도였는데 36.9도입니다. 자기 전에 어떤지 또 특별한 증상이 있다면 남겨보겠습니다. 아 졸려. 너무 멀쩡해요. 하나도 안 아프고 이제 팔도 그렇게 많이 뻐근하지 않고 열은 36.9도 근데 전혀 열나는 느낌이 없어요. 사실 36도가 넘어가면 약간 아 나 열이 좀 나는 것 같다 정도고 37도가 넘어가면 나 진짜 아프다 이 정도인데 지금은 열나는 느낌도 없고 덥지도 않고 전혀 안 아픕니다. 너무 안 아파요. 내일 돼봐야지 알겠죠? 진짜로 어떤지. 아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열을 쟀는데 오늘은 37도였어요. 뭐 목이 살짝 아프고 백신을 핑계로 엄청 많이 잤어요. 오늘 1시에 일어났거든요. 오늘은 좀 몸이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. 어지럽다 그래야 되나? 머리가 띵하고 목도 살짝 아픈 게 감기 기운 같아요. 그리고 팔 여기 팔 아파요. 지금은
36.6도입니다. 아, 열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거밖에 안 난다고? 지금은 12시 29분이고 아까 낮에 낮잠을 한 3시간 잤고 타이레놀 오늘 총 3개 먹었습니다. 머리가 아프고 열도 한 37점 몇 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이러고 팔도 아팠는데 약 먹고서 좀 다 나은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팔뚝 아까 좀 간지러웠었어요. 그 1차, 2차 둘 다 저는 팔이 엄청 간지러웠었는데 이번에도 팔뚝이 좀 간지러웠고 오한도 아까 살짝 들었고 목도 좀 아팠는데 감기 기운 있을 때, 몸살 기운 있을 때 그 정도? 자다 깬 유자입니다. 유자야! 여기 봐봐! 유자야! 유자야 여기 봐봐! 눈도 못 뜨는 거 봐. 거기 왜 들어가냐고. 이제 부었어. 유자야 좀 봐. 아무튼 어젯밤에 증상이 어땠는지 기록하고 오늘은 한 번도 카메라를 안 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다 나았기 때문입니다. 오늘 아침에 진짜 개운하게 일어나가지고 목이 지금 살짝 아프고 열이 36.7도, 9도 그 정도 되는 거 말고는 증상이 없어요. 팔도 거의 안 아프고요. 진짜 그냥 감기가 살짝 낫고 있는 느낌? 1차보다는 덜 아프고 2차보다는 조금 더 아픈 것 같아요. 누구야 왜? 메리 크리스마스. 메리 크리스마스. 메리 크리스마스. 내 상태 왜? 빵 괜찮아. 뭐 이렇게 이쁘게 나오네? 아 이랬어. 너 빨간 거 샀어. 나는? 너 빨개. 뜨거워. 어 갑자기 녹아서 뜨거워졌다. 넌 왜 인생 마스크야 근데? 어디서 나왔어 인생 마스크야? 알맞춤. 오늘 타는 거 알맞춤. 파스타 시켜 먹을래? 아, 안 해. 여기 다 안 먹을 거야? 딴 데서 먹자. 햇동 먹으러 가는 거. 아? 햇동 중독이야 지금 혹시? 생각 안 나. 한 달 동안 햇동 몇 번 먹는 거야? 생각 안 나. 그치? 근데 아 그때 가루스크림 먹은 게 좀 실망해가지고. 겉옷도 하나 더 입었어요. 3,000원은 패딩 주머니에 넣어봐. 아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이거. 나는 이 마늘짜기를 정말 모르겠어. 어 맛있어.